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바다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도 맑겠고 바다도 일부 해역을 제외하면 조업하기 무리 없는 파고가 되겠습니다. 군산 조위관측소 보시죠. 파란 하늘 밑으로 상뜬 선이 가로질러 있네요. 수평선도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해왕도 안정적입니다. 물결 잔잔하고 바람은 초속 4m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여수 해무관측소입니다. CCTV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네요. 초속 9m로 다소 강하니 참고하시고요. 다행히 물결은 0.7m로 높게 일지는 않겠습니다. 부산에서 CCTV 보겠습니다. 손뭉치 같은 구름 밑으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전해역을 통틀어 파고가 가장 높은데요. 1.2m까지 일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 보시죠. 제주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저조와 고조가 한 번씩 일어난 뒤 오후 3시경 다시 한번 저조가 나타나겠는데요. 이때 해수면 높이는 109cm가 되겠습니다. 이후 바닷물이 점차 밀려들어오면서 오후 9시 30분경 255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성모소도와 부산항 입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물살이 가장 빠른 최강 유속을 알아보시면요. 성모소도의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각은 오후 6시 40분경으로 서남 서쪽 2.2노트의 세기로 흐르겠고 부산항 입구로 내려가 보면 오후 8시 5분에 북동 방향 0.7노트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